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이분이 석 달 만에 오시는 거죠? 5월 19일 날 나오시고 네. 지금 석 달 만이네요, 진짜. 그때 뭐라고 하셨냐? 네이버 좋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했지. 헷갈리면 둘 다 사라. 네이버, 아, 네이버 카카오 제가 뭐, 둘째 뭐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헷갈리면 둘 다 사라고 하셨는데 방송 제목이 그거였다니까. 그런데 못 사고 있던 저는 네, 이렇게 됐네요. 어서 오십시오.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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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때 사라고 좋다고 하셨을 때 제가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뭐 카카오나 네이버, NHN 등이 얼마나 올랐죠? 뭐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네. 네이버가 이제 한 석 달 동안 한 50% 정도 올랐고요. 카카오는 뭐 68% 70% 아.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았죠. 아, 좀 전에 사실 이영영 교수께서 익숙한 것부터 접근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가장 익숙한 게 네이버 카카오래요.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뉴스 검색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네이버 뉴스부터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작가분이 보낸 또 이 내용들, 뭐 콘텐츠 이제 주시는 분들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카톡 우리 단톡방에서 보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거기서 딱 시작하는 거네요. 그 일어나셔서 네이버 검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뉴스 하나만 봐도 네. 광고를 한 두 개 정도 보시게 돼요. 저거 네이버 네. 첫 화면에 네. 광고가 하나 나오고 네. 뭐 뉴스 쪽의 화면에도 광고가 나오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다 네이버의 광고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네. 카카오도 뭐 채팅리스트에 광고가 들어가고 네. 그 저희들이 액세스할 때마다 광고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을수록 이제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트래픽은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좋은 건 다 아는데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자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사실 만나면.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사고 있는 분들끼리도 네,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애널리스트를 뭐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예. 늘 항상 이제 악유가 있는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예. 뭐 경험상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3년 전에도 최고가였고 예. 5년 전에도 최고가였고 항상 늘 최고가였어요. 이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예. 뭐 네이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또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일단은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예. 이 기업이 실적이 개선이 돼서 예. 현재 비싼 밸류에이션이 나중에 싸지느냐 예. 이제 이게 관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당화되면서 일단은 그 추후에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 시점에서 또 비싸지겠지만 주가가 올라서 그 이후에 주가 실적 개선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네. 거기서 실적이 또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면 주가는 계속 비싼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익이 100원 날 때하고 1000원 날 때하고 네. 같은 PER 10배라도 시가총액은 10배가 차이 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항상 보시면 한 그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이슈들이 좀 불거질 때는 네. 향후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냐 아니면 플랫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예.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이나 이게 뭐 50% 70% 늘었어요?
좋았죠. 아, 그래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네.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이제 1년 분기 이제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닝 네. 서프라이즈.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추정치보다도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10% 이상. 그 좋은 기업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았다. 그거보다 더 좋았다라는 얘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2분기 같은 경우 뭐 이익이야 비용이시 때문에 조금 그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기업이 매출이 좋다라는 거는 어차피 비용 부분은 뭐 변동비 빼고도 네. 이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이익은 좋아진다라는 담보가 될 수 있어서 예. 일단은 그런 실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예. 현재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밸류에이션 말씀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 기업들 있잖아요. 게임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타겟 기준으로 보면 뭐 NC는 25배, 그다음에 그 넷마블은 35배. 뭐 기준으로? PR 기준으로. 아. 예. 근데 뭐 컴투스는 12배, 뭐 그 네. W게임스는 14배.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다 각기 알아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예.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비싸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만 또 싸더라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밸류에이션 사더라도 주가는 안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요것만 잘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오늘은 뭐 두 개의 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몇 가지 제가 좀 저랑 정프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네이버부터요. 공정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이거 그 언론에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사거나 팔아야 될 이슈를 찾아요. 그 딱 신문에 그렇죠. 뜨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봐. 이거 위험하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떴잖아. 어떻게 봐야 돼요? 공정 이슈. 근데 네이버 특히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예. 그 한 5년 전 뭐 3년 전 뉴스를 찾아보셔도 네. 쇼핑에 이제 그 시장 지배력에 관련해서 예. 뭐 독점 아니냐 라는 아, 부분들에 대한 있었군요. 뉴스들이 네. 최소 5년 이상은 계속 되어온 뉴스들이고요. 아,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항상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경쟁 구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오픈마켓 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네. 최근에 뭐 쿠팡 11번가 등등등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그 거래 기준으로 경쟁이 될 정도로 네이버 쇼핑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뭐 독점이냐 아니냐 뭐 독과점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소형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뭐 브로커리지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가 뭐 그 배송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를 해주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그렇죠 네. 수수료를 그 이제 수취하는 예. 그런 브로커리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크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선 이후에 또 다른 구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이런 뭐 대기업에 대한 나름 대기업에 대한 좀 제재라든지 이런 게 과거와 좀 다른 국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건. 근데 사실은 네이버가 그 국내 그 소호 비즈니스 이렇게 중소형 사업자들 네.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광고 플랫폼이 네이버예요. 그렇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도 네. 네. 실제로 우리만 하더라도 뭐 우리 컨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네이버에 광고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의 광고, 특히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네. 광고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이버의 광고는 마케팅이자 동시에 판매 채널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확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그 중소형 광고주들, 중소형 사업 그 이제 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네네. 그러면 당장 광고를 해서 꽃배달해서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 규제라는 거는 경기가 좋고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대부분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뭔가 건드렸을 때 그 파장이 있을 만한 규제를 규제 당국에서 지금 타이밍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아마 네. 그 자영업자들한테 네. 아마 이제 규제를 해서 광고를 뭐 제한을 하게 된다면은 네. 뭐 그렇게 되면 저항이 심해서 사실은 그것도 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냉정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쪽에서 뭐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여쭤봤고요. 가장 지금 기대할 만한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게 북미 지역의 뭡니까? 그 웹툰 비즈니스라고 봐야죠. 현재 상태로만 보면. 그러니까 뭐 더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 뭐 언택이다 보다 해서 보면은 뭐 커머스 뭐 어떻게 보면 광고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컨텐츠 부분에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보면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초기 시장 예. 이 부분이 웹툰이에요. 예. 웹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만화라고 애니메이션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나라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웹툰보다는 망가라고 해서 그 오프라인 만화를 디지털로 찍어서 그냥 보여주는 서비스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일찍부터 웹툰이나 이런 비즈니스의 그 리소스 배분을 많이 했고 네. 그게 이제 북미 유럽 시장 프랑스 남미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성장성이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시장 초기에 잘 들어가서 마케팅 비용 쓰고 선점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북미 뭐 유럽 시장에서 아직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나중에 미래 지금 나는 지금 있다. 웹툰 시장은 마켓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단에서 반영됐다기보다는 향후에 이익단으로 반영될 포텐셜을 계속 높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주가에는 굉장히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미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클 거다. 그게 재무제표상의 네. 이익단으로 굉장히 좋게 반영되는 시점은 황스택 팀장님은 어느 시점으로? 저는 뭐 한 내년 정도면은 터너라운드 한다. 일단은 예, 내년 정도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이제 실적의 기여를 계속.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단계다. 그렇죠. 카카오에 대해서 뭐 좀 저는 이제 카카오가 일본에서 또 웹툰 뭐 이걸로 좀 한다면서요. 카카오 페이지 뭐 이런 카카오 컨텐츠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 그러니까 맞죠. 그다음 일본에 이제 코미코라고 이제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카카오는 한국과 일본에서 웹툰 비즈니스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네이버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북미 유럽 그다음에 남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잘 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분들은 대부분 로컬의 한계.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로컬에서 돈 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처음에 시도한 게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의 북미 있었고 카카오도 어느 틈엔가 일본에 진출해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몇몇 아이템에서 이렇게 깨주는 모습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익단도 늘어나겠지만 멀티플의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멀티플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도 이제 이익도 늘고 멀티플이 늘면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일단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예. 이제 뭐 광고, 커머스, 컨텐츠 이런 그다음에 이제 금융 네.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금융 이런 비즈니스들인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뭐 국내 시장이 다 그 포화가 됐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모바일 온라인 광고도 오프라인에서 전이되면서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네. 컨텐츠 부분도 뭐 말할 네. 필요도 없이 이제 그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 네. 커머스도 온라인 커머스 아직까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것도 성장하는 시장이고 금융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사실은 앞으로 그 차분하게 성장을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만 해도 뭐 상당히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국내로만도 예 국내만 네. 보더라도 그 뭐 물론 이제 해외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꼭 해외 시장을 염두에 안 두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저는 생각을 웹툰 하고 웹툰 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정확히 지금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정확히 이렇게 추정하기 좀 어렵죠. 예, 네. 추정이 아. 어렵고 온라인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뭐 발표하는 그 기관마다 숫자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얼마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기업들이 이제 주요 기업들의 매출 성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래액 증가하는 부분들 보면은 연간으로 그 웹툰 거래액만 해도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공격적인 시장 절대 금액보다는 성장세라는 그렇죠. 포인트를 예. 줘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자 카카오 하면은 카카오 주가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자회사의 상장을 비롯한 자회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예,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틈엔가 그걸 상장해서 근데 이제 올해는 특별히 SK바이오팜의 상장에 엄청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이렇게 돼서 그러면 당연히 모회사인 카카오는 밀려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절한 기대인지 아니면 조금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뭐 그걸 따져보려면은 개별 기업별로 정확히 추정을 해서 이제 향후 그 회사 가치가 네.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예. 이제 뭐 추정이 필요하긴 한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IPO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가 있고 예. 카카오 페이도 그 이후에 이제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더 나가면 카카오 M도 또 그렇죠.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카카오 M도 멜론 갖고 있고 네. 여기도 상장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뭐 계속 그 얘기가 돌고 있는 뭐 기업들의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가치를 감안을 해보면 카카오가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지분식을 다 갖고 있는데 예. 뭐 연결가치 재평가는 뭐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예.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그 가치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지금 어렵고요. 네. 그 카카오 페이지가 요즘 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텐츠를 아주 지금 만들려고 뭐 그것도 카카오 페이지가 하는 거죠. 그 방송사 PD들도 이렇게 막 데려와서 뭐 만든다 하는 거. 그거는 그 카카오 M. M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카카오 M에 이제 그 예전에 CJ E&M에 계셨던 김성수 대표님 오셔갖고 네. 그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 데죠. 제작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지금 암암리 하고 계시죠. 그 기존 방송국에서 굉장히 실력 있고 유망한 그 제작진 PD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마리텔? 네네네. MBC 마리텔 팀도 글로 간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아직까지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딱히 구체화돼서 막 이렇게 어나운스 할 정도로 이 성숙된 게 없어서 그렇지 네. 카카오 M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뭐 연예인, 기획,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조만간 가시적으로 뭘 내는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예. 카카오 페이지하고 연관돼서 네. IP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 웹툰 IP를 가지고 카카오 M에서 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 팀장님 보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아, 이렇게 막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뭐 성장을 잘 이끌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뭐 번업도 잘 못하면서 너무 오버런 해가지고 네.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냐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을 주신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는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네. 어떤 회사는 굉장히 오버하는 뭐 네. 그런 게 되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카카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네. 그걸 마케팅 플랫폼화해서 이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점진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전 국민이 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생태계를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각자의 그 자회사들이 네. 서로 시너지가 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로 뭐 생뚱맞게 이거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지하고 M하고 또 시너지가 나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하고 시너지가 나고 뭐 그다음에 카카오모빌리티하고도 또 시너지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뭐 다운포털까지 합쳐서 네.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가면서 생태계를 이런 식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무리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이 지금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예. 예, 예. 그런 그림을 실제로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가능한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고 그걸 연결가치로 다 갖고 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카카오로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명 다 목이 좀 매네요. 3개월 전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그때만 샀어도 50% 70%인데 아유 이 대형주가 지금도 여전히 두 개 헷갈리면 둘 다 사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뭐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일단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네. 그 이후에 실적을 한번 봤잖아요. 저희가 이 그렇죠. 실적을 봤죠. 네. 그래서 저희 예상과 크게 다름이 없이 좋았다라는 네.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도 최근에 또 이제 또 뭐 이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새로 이제 회사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앞으로도 예상을 상회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대는 그렇구나.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영업이익을 작년에 2천억에서 올해 한 4,100억, 4천억 이 정도 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4,500억 돼요. 예.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던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둘 다 지금 시총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그 기업이 돼 있잖아요. 예, 예. 황 팀장님은 이 두 기업에 대한 그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쓰시죠? 그렇죠. 얼마 텀에 한 번씩 쓰시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위클리나 뭐 이런 것들 쓰면서 업데이트는 하시고 업데이트는 뭐 거의 뭐 매주 풀리포트 기준으로는 예. 얼마? 풀리포트 기준으로는 뭐 한 달에 한 번 예. 아니면 실적 때는 꼭 내고요. 예. 최근에 쓰셨을 때 두 회사의 그 TP 타켓 프라이스를 제시를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두 회사의 타켓 프라이스를 얼마로 제시하고 계시죠?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예. 52만 원? 예? 52만 원.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54만 원인가? 잘 헷갈리는데? 오? 저랑 비슷하신데? 주가. 아니, 예. 얼마나 많이 바꾸셨으면 지금 타켓 프라이스도 지금 기억을 못하세요. 카카오가 44만 원이고요. 44만 원이고요. 예. 네이버가 36만 원입니다. 예. 네이버 36이요? 예.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타켓이 언제 타켓이에요? 최근 거죠, 최근. 이게 시기가 뭐 있습니까? 실적 발표할 때 네. 올린, 카카오는 실적 발표할 때 올렸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올렸고요. 네. 36, 40.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크게 뭐, 황스택 팀장님 말씀대로 34만 원이요? 네이버 36만 원. 36만 원? 아, 그래도 지금 31만 8천 원이니까. 아, 이거 갖고는 네. 안 들어가죠. 카카오 44만 원. 아, 이거 갖고는 못 들어가요. 아, 31만 원 되니까. 그냥 50은 넘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그 카카오를 좋다고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그 실적을 계속 저희들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면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올려오신 계속 거죠? 올려왔는 거죠. 네. 그 이제 같은 그 기업을 보시는 애널리스트들이 각사마다 한 분씩 다 계실 텐데 그 황 팀장님의 타켓 프라이스는 좀 보수적인 편이세요? 아니면 굉장히 그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세요? 굉장히 공격적인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회사의 주가라는 거는 네. 장기적인 주가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실적에 맞춰서 분기별로 예. 예, 업데이트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훨씬 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이거 말씀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뭐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적정 주가 자체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네. 이제 그걸 상회하면 또 이제 상승 여지가 있는 거고 하회하면은 뭐 그거보다 이제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뭐 목표 주가를 낮춘 적은 거의 없으시죠?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죠. 예. 네. 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네. 기업도 실적이. 아,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뭐, 이
엄청 큰 회사일 뿐더러 이 굉장히 비즈니스 유닛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 비즈니스 유닛이라는 게 뭡니까? 뭐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이 네 개잖아요.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 유닛은 그 훨씬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한 20, 30분 동안에 이 회사들을 풀리 이게 다 분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사실은 뭐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예. 저희가 뭐 이제 뭐 말씀을 잘, 뭐 바로 증권 인수한 다음에 이제 증권 라이센스 가져오고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뭐 상품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위탁 계좌 늘어나는 부분들 나중에 예상되는 뭐 MTS 도입되고 나서의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은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감안하셔야죠.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서로 싸우고 계세요. 별로 의견만 동분하죠. 네. 뭐가 궁금하시기보다는 내 의견이 이거다. 반짝이고 있어라는 게 있었네요. 카카오 9만 원일 때는 다 나쁘다고 난리였다. 카카오가 예전에 네. 제가 이 카카오가 2003년, 2004년 한 8년, 7, 8년 동안 제가 마켓 퍼포먼스인 적이 있었어요. 바이를 안 하고. 예. 예. 그 시절에는 뭐 카카오가 합병되기 전에 다음 시절에. 예. 예. 그만큼 아. 이제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뭐 1년, 2년을 보고 이제 그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9만 원일 때 마켓 퍼포먼스인데 지금 뭐 30만 원일 때 바이가 말이 되냐? 이거는 네.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회사 내용이 네. 바뀌면 회사 내용이 있죠.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황스택 팀장님의 그 두 회사에 대한 풀 리포트는 저희가 좀 협조를 받아서 저희 시내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예, 그 회사들에 대해서 사시든 마시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지 않겠냐. 네네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저희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하나 TV에서 그렇죠. 예, 예, 예. 예 정기적으로 또 네. 인뎁스하게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발표도 하시고 리포트도 예, 쓰시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다 리뷰가 되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TV도 예. 자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예, 3개월 정도 있다가 정 프로가 어떤 말을 할지 또 한번 보시죠. 아니, 저는 안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은근 고집세. 아니, 타겟 프라이스가 생각보다 좀 고친다니까 계속 고쳐. 기대에 미치지 않아요. 알았어요. 예, 3개월 있다 뵙겠습니다. 황스택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